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 말려 있죠. 남편이 붙였는지 우리 같이 일해 주시는 여사님이 붙여 주셨는지 이쁘게 붙여 놨습니다. 혼자는 살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꽃. 겨울에 눈꽃 이런 선인장도 있네요. 오늘 또 이쁜 아이 보러 갑시다. 네. 쌍두입니다. 누구냐? 이름을 봅시다. 체리 로즈입니다. 체리 로즈가 괜찮은 아이예요. 소문난 아이예요. 체리처럼 빨개집니다. 자, 이렇게 다 쌍두로 되어 있고요. 물이 지금 막막 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색깔을 막, 예, 내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죠? 1두가 이 정도 되면, 1두가 정말 저 정도만 돼도 뭐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쌍두가 10,000원이면, 정말 이것도 특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체리 로즈. 그런데,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체리 로즈 10,000원. 예, 그 옆에 황홀한 연꽃 만원짜리는 이제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8,000원 너무 이뻐요. 예, 얘도 색감이 이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황홀한 연꽃은 이 아이도 소문난 아이죠. 예, 계속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정말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입니다. 얘 엉덩이 많이 파면 다 흩어져요. 얘는, 얘도 그거거든요. 저기 뭐야, 입꽂이라서 다 혼자 흩어집니다. 군생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군생입니다. 색감이 작은데 물이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핑크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 요새 좀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색감이 그렇게 애기애기도 아닙니다. 분갈이도 됐습니다. 난 겨울에 분갈이 못하겠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위에 마사마 솔솔 뿌렸다가 봄에 키우시면 됩니다. 예. 요 흙은 괜찮습니다. 농장에서 바로 분갈이를 했다는데 그 농장 흙은 괜찮습니다. 핑크 샴페인 6,000원 이렇습니다. 예, 그 옆에 볼까요? 특이하죠? 얘가 세수를 안 해서 그런데 세수하면 정말 더 이쁘거든요. 피고 LA 도이. 피고 LA 도이. 아유,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구 LA 도이 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나요? 예, 밥도 많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요거보다 밥이 작고 조금 더 색깔이 저기 이제 무게가 선명한 아이는 가격이 1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요거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 이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훨씬 서로가 돋보입니다. 여러 종류들을 한번 키워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파스텔 자연군생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조금 위험하다. 예. 자, 목대도 요렇고 있고요. 예, 아이도 색깔도 이제 막 노란노란하니 파스텔이 굉장히 은은합니다. 이름 자체가 파스텔이잖아요. 파스텔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한번 파스텔을 판매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품절이 됐습니다. 이 아이 한번 잘 키워보시고 또더 이쁜 더 이쁘게 물이 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 아이는 누굴까요? 보기만 해도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저도, 이 아이, 너무 예뻐. 얘가 개라고? 했는데 이 아이더라고요. 라피네. 예.
굉장히 큽니다. 아이 얼굴 하나가. 예. 이렇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 보시고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요렇게 들면서 안에는 요렇고요.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느낌도 있는데 라피네는 라피네답게 또 고급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야, 입장이 이렇게 많고 멋지게 있는 아이는 제가 어제 저 군생이 있거든요. 군생이 있는데 이 외두도 이렇게 멋질지 이 외두는 이런 외두는 정말 키워볼 만합니다. 그죠? 이 아이 이름이 라피네 8,000원입니다. 고급 조금 고급집니다. 여기에 살짝 올려놓자 갑시다. 아, 색감 이쁘죠?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크레용입니다. 크레용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그죠? 크레용. 우리 어렸을 때는 크레용이라 그랬는데 크레파스 그러다가 요새 크레파스. 자, 색감이 요렇게 이쁩니다. 예, 아주 건강합니다. 색이 얘도 피멍이 드네, 그죠? 피멍이 드는 애라서 색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검붉게 물이 듭니다. 아이고, 네, 제 손가락이 나왔네요. 자, 검붉게 물이 들고요. 예, 생김새도 이쁘고 다 쌍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크레용 13,000원입니다. 또 갑시다. 짜잔. 화면보다 실물보다 화면이 얘는 누군지 아시죠? 원종 프리티. 찐 보라로 물이 드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원종 프리티 만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이 아이를요 제가 사진을 보고 핀터레스트에서 사진을 봤는데 우와 정말 이쁘던데요. 얘를 목대를 탁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종 프리티가 계속 지금 근데 이 정도 밥인 아이들은 많은 때 훨씬 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이 합당하겠나 했는데 충분히 합당하겠더라고요. 예, 원종 프리티 한 바가지입니다. 요거는 키워보시면 좋습니다. 여름도 잘 나고, 초보자분들한테도 좋고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조금, 예, 위험할 것 같아서. 원종 프리티. 예, 다들 밥 좋고, 이쁘고, 그러니까 한번, 예, 키워보세요. 이렇게 멋진 장르는 누구니? 예, 같이 한번 이름을 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좀 고급진 고급창입니다. 예, 환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예, 얘는 완전히 뭐 또, 가시, 저기, 손톱이 꼬부러져 있네요. 약간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예. 잘생긴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얘도. 깊이 있게, 무슨 색깔이라 하죠? 부진 분홍, 분홍 그런 약간 어두운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환엽 속으로 굉장히 푸근하면서 편안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제이드스타입니다. 또 가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색깔을 많이 내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나는 365일 푸름푸름이다 이렇게 하는 라이프티그랍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실내에서 키워도 되고, 그죠? 또 멋진 화분에 탁 심어 놓으면 그 기품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티그라 어린애 아닙니다. 예. 해가 이제 막 뜨네요. 라이프티그라 12,000원입니다. 옆으로 갑시다. 우와, 창이 정말 잘생겼죠? 여아이는 누구냐면 다 환엽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원종 에보니 8,000원입니다. 안 잘생긴 아이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에 놀라고 생김새에 놀라고
아니 뿐 아이가 없습니다. 원종에 보니까 실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도 실생이겠죠. 그런데 좋은 종자에서만 뽑아가지고 요렇게 농사를 지었나 봅니다. 참 정말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원종 에보니 8,000원입니다. 집에 원종 에보니 있어도 얼굴이 다르면 또 키워보면 좋죠. 예, 신비로즈입니다. 장미가 신비스럽게 색깔이 정말 신비하죠. 정말 진하게 물이 듭니다. 예, 이거 보시면 예, 작은 이거 7.5분인가요? 예. 아이고야, 돌이 하나 이따가 털어내 줘야 되겠네요. 예, 색깔이 그냥 정말 색깔이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신비로즈 만원입니다. 예, 에오니움 소가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철화에서 이렇게 풀어 가지고 적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아이고 블랙 캐시미어 만원입니다. 블랙 캐시미어인데요. 얼굴이 참 이쁩니다. 블랙 캐시미어가 얼굴이 이뻐서 인기가 참 많거든요. 요렇게 하나입니다. 요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이 이쁜 아이들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름도 보내고 가을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생겼죠? 멋지게 딱 심어 놓으시면 정말 요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여기 에어니움 애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다양하게 애들이 다 좋아지고 있네요. 블랙 캐시미어 만원입니다. 네, 레인스타입니다. 스타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네요. 완전히 별처럼. 하나하나 얼굴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물도 들어가지고, 이 지금, 이러면 좀잘 보이나요? 오늘이 영 아침에 자연 조명이 잘못 받쳐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빡빡하게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수영에 맞게 얼굴들을 잘 뼈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딱 독립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레인스타 8,000원입니다. 네, 레드옹상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레드레드합니다. 레드레드. 예. 홍상 생수류 워낙 예쁜 색깔인데다가 거기서 좀더 밝게, 맑게 이렇게, 나온 아이인 것 같습니다. 레드옹상. 많은 사람들이 데려가서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데, 예. 아직도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끝자락에 있는 아이들은 화엽을 지니까 조금, 예, 좀 묵은 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레드옹상 12,000원. 네, 새벽별 철화. 새벽별 피멍 드는 새벽별이 이렇게 철화로 되는데 새벽별이 사이즈 좋은 아이들은 3만 원 정도 하죠. 그렇게 치면 이 아이는 가격 정말 저렴한 아이예요.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잘 모른다니까요. 아직 아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새벽별 철화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별 철화는 25,000원. 여기에 새벽별이 있네요. 예, 새벽별 3만원. 멋집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시간 그냥 쏜살 같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잘 가고 있습니다. 몸은 이제 조금 몸살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참, 예, 어떻게 지나가나 그랬는데 또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니 또 괜찮은 날도 있고 또 그러네요. 이거 앙팡검이 아닌데. 예.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사하게 한 해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요새는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약간 옆도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마음만 한번 옆으로 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예, 아무쪼록, 예.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예,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사이에 올라가고요. 택배는 3만 이상입니다. 이불을 많이 덮고 가요. 그래서 3만 이상, 예, 겨울이 지나면 해제가 되겠지만, 겨울 동안에는 택배가 3만 원 이상 간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